코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6 오늘 마지막 날 결승전 두 번의 경기 일단 여자부 결승전은 이화여대가 우승컵을 차지했고요. 남자부 결승 경기는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세대와 국민대의 경기 현재 국민대가 11대 8 석점 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프타임 때 또 AD라는 걸그룹이 와서 우리 대학생들의 열정을 응원해주고 갔는데요. 네. 선수들이 좀 힘을 받아서 이 후반전부터 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왠지 후반은 좀 전반과는 좀 다른 양상이 나올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네네. 자 연세대 성공으로 시작한 3쿼터 경기였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놓고 공격권은 국민대학교로 넘어갔습니다. 두 팀 모두 다 상당히 좋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반에 나왔던 점수들이 좀 지나치게 저득점이었거든요. 예. 아무튼 좀 화끈한 공격전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좌중간에서 석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연세대 박범찬이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왼쪽 임승진 중앙에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줬고요. 왼쪽 측면으로 빼줬습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국민대학교. 국민대 빅맨들이 정말 꾸준히 일을 잘해줍니다. 공격 욕심 내지 않고 리바운드 수비 꾸준히 일을 아주 몰두하네요. 예. 석점 길었고요. 계속해서 양팀 공수 전환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대학교의 반칙. 가드가 리바운드를 잡게 되면 이제 유리한 점이 곧바로 본인이 직접 속공을 전개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제 그 점을 이유상 선수가 잘 알아차리고 이제 파울로 끊었습니다. 정현수 선수가 반칙을 얻어냈고요. 박범찬 오른쪽 코너로 빼줬습니다. 안쪽으로 밀어넣은 패스 좋았고요. 뒤쪽으로 다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페인트 존으로 저렇게 공이 들어가게 되면 뭐 수비수들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사실 이제 수비는 뭐 발로 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이제 손을 쓰게 되면 수비 파울이 불리는 경우가 많죠. 네. 서재권 선수의 반칙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반칙이죠. 자, 지금은 슈팅 동작이었고 지금 국민대 3쿼터 팀 파울이 벌써 3개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유투 두 개를 부여받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최양선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갑니다. 11대 9. 팀 파울이 빨리 걸리게 되면 역시 문제가 수비를 소극적으로 하게 된다는 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또 잘 공략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자유투 역시 성공시키는 최양선 선수입니다. 이제 11대 10. 양 팀의 간격은 한 점 차로 줄어들었습니다. 국민대는 이제 41번 선수인 서재권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높이가 좀 낮은 편이에요. 예. 높이가 낮다고 해서 뭐 공격에서 절대 불리한 게 아니라 자, 패스와 또 볼 없는 움직임, 스피드를 살려서 낮은 높이를 이제 오히려 역이용을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예. 김진영, 이의성 다시 내줬고요. 왼쪽에 강수민 돌파 시도하면서 패스를 연결했는데 박희철의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4분 27초. 좌중간에서 공격 이어가고 있고요. 바운드 패스 두 점. 뱅크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공을 따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립이 안 맞았죠? 네. 임승진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시 공격 리바운드. 정현수의 석점 길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진영이 리바운드 잘 따냈습니다. 아~ 자, 하프라인 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을 받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사실 처음에 리바운드를 잡고 이유성 선수에게 갔던 첫 패스가 좀 불안했어요. 예.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멈출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 자,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임승진 선수가 이제 압박을 적재적소에 가하면서 턴업을 이끌어냈습니다. 예. 다시 공격권을 따낸 연세대학교입니다. 김윤 정현수 돌파 하지만 국민대학교 공 따냈습니다. 이의성 반대편 패스 연결되지 않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 이성 선수의 판단이 좀 두 번 연속 아쉬웠죠. 네. 자, 완벽한 아웃넘버 4대 2 상황이었는데 그걸 턴오버로 마무리하네요. 그렇네요. 양팀 선수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실수를 또 3쿼터 들어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까지 자유투 2개 이외에 득점은 없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의성이 국민대학교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내줬고요. 다시 이의성, 김진영. 이의성 왼쪽 김승홍에게 돌파 시도 좋았지만 블락샷이 나옵니다. 완벽한 블락입니다. 예. 최양선의 블락슛. 여기서 드리블 돌파까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예. 지금은 수비의 정석이죠. 팔을 수직으로 뻗고 일절 지금 위에를 가지 않았습니다. 최양선의 멋진 블락슛. 그리고 국민대학교 유영준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일찍 네. 네, 팀 파울을 좀 유도한 부분이 이제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파울에 계속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국민대학교고요. 정현수의 자유투. 첫 번째 자유투 성공하면서 양팀의 스코어는 이제 11대 11 동점입니다. 연사대가 아까 슈팅 파울에 이은 자유투도 그렇고 지금 이제 팀 파울 자유투. 자유투 성공률이 3쿼터에 상당히 좋습니다. 예. 두 번째 자유투 역시 성공. 다시 리드를 되찾아오는 연세대학교 12대 11 앞서갑니다. 이제 한 점 뒤지게 된 국민대학교고요. 오른쪽 김진영 돌파 시도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냈고요. 김승옥 이의성 마운드 패스 내줬습니다. 샤클렉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옆으로 살짝 내줬고 박희철 블락샷 당합니다. 공격 제한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예. 자, 국민대 역시도 하이 포스트에 있는 빅맨들을 거쳐서 외곽 기회를 좀 만들고 있지만 자, 연세대 선수들의 리커버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슛들이 지금 걸리고 있죠. 좌중간에서 슛페이킹 이후에 석점 쏩니다. 길었습니다. 김진영의 리바운드. 이의성 오른쪽으로 왼쪽 김진영 안쪽으로 밀어 넣어줬습니다. 박희철 블락슛. 연세대 계속해서 블락슛. 정현수 돌파 이후에 밑으로 내줬어요. 득점은 안 됐지만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지금 정현수 선수의 드리블 돌파는 가드의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예. 연세대가 점점 이 기량을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군더더기 없이 치고 들어가서 수비수 붙여놓고 이제 빅맨에게 패스. 아주 좋은 그런 이 플레이입니다. 네. 최양선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연세대는 계속해서 파울을 얻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주력 선수들에게 또 파울 트러블에 대한 부담도 줄 수 있고 예. 무엇보다도 이제 상대 수비수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수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네. 최양선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13대 11 두 점차로 앞서나가는 연세대학교입니다. 국민대학교도 이 흐름을 끊기 위해서는 최소 자유투라도 얻어내는 그런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예. 이의성 왼쪽으로 김승호 다시 한번 블락슛 나옵니다. 아, 이 클로즈아웃이 엄청나네요. 예. 정현수 빠르게 앞으로 돌진합니다. 옆으로 빼줬고요. 두 점 들어갑니다. 연세대학교의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정현수 선수의 지금 돌파 기가 막혔습니다. 예. 네. 15대 11 이제는 넉 점차 3쿼터 남은 시간은 15초입니다. 이번 쿼터의 마지막 공격을 할 수 있는 국민대학교고요.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이의성
지금은 하이포스트 쪽에 빅맨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중앙이 뻥 뚫려 있었는데 네. 지금 이의성 선수의 선택이 아주 좋았네요. 자, 이렇게 이의성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따냈고요. 정현 선수의 이 패스 두 개는 지금 3쿼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예. 아, 특히나 이 연세대학교의 블락슛 칭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자유투 성공시키는 이의성 선수입니다. 두 번째는 실패.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국민대학교입니다. 이의성이 다시 잡았습니다. 바로 슛 이어갔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공을 잡고 지금 슛을 던졌기 때문에 터프샷 상황이었죠. 예. 네. 자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없습니다. 버저비터 쐈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연세대학교가 3쿼터에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15대 12 석점을 리드한 채로 3쿼터가 종료가 됐고요. 마지막 4쿼터 양 팀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